이번 에피소드는 HTTP Search GitHub Intermediate 중급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Intermediate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조금 혼란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고도의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할 때 여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돌린 건데 여기다가 실시간 검색어 구글 같은 경우 실시간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코리아 관련되어 있는 것 보면은 코리아와 연결되어 있는 구글의 리파지토리가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는 거죠. 사이클 JS 같은 경우는 사이클 JS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검색이 업데이트 되는 것이 인터벌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사이클 JS 다음에 RxJS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벌이 주어져서 그 지금 0.5초의 인터벌로 이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검색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 그죠? 그걸 GitHub에서 받아오지 못할 경우, 그때는 구글 검색 결과로 대신하게끔 그렇게 이게 코드가 짜져 있습니다. 상당히 짧은 코드인데 굉장히 이게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막강한 기능이죠. 핵심은 타임입니다. 타임. 그래서 타임 드라이브를 가져오잖아요. 사이클 타임 가져오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0.5초마다 재검색하는 부분이 source is time debounce입니다. debounce로 되어 있죠. 0.5초 마다 한다기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0.5초가 지나야지 새로운 검색어에 대한 검색이 진행된다는 거죠. 0.5초 이내에는 마지막 검색에서부터 다음 검색까지 0.5초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0.5초마다 검색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검색을 했던 것을 지금 같은 경우 검색이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0.5초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변함은 없죠. 검색 결과로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왜냐니까 새로운 인풋이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죠? 새로운 인풋이 들어가야지 이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인풋이 0.5초 이내에 들어가는 거, 마지막 검색으로부터 0.5초 이내에 새로운 검색 요청이 들어가는 거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디바운스입니다. 디바운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RxJS에서 디바운스가 나와 있고 예제도 나와 있죠. 이건 아마 RxJS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Xstream 그러니까 CycleJS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긴 합니다만은 뭐 크게는 차이는 없어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RxJS 디바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뭐냐니까 밑에 보니까 만약에 검색 결과가 여의치 않으면 GitHub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러면 구글에서 그 해당 내용을 검색해서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2초 뒤에. 피리어드는 1초잖아요. 테이크 2가 됐으니까 2초 뒤에 하는 거죠. 그죠? 검색의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2초 뒤에 요 구글에서 해당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타임의 피리오딕이고 이것이 다 타임 드라이브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타임 드라이브 자체는 굉장히 좀 정교한 거예요. 정교하고 보면은 이제 타임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사이클의 타임이고 소스가 이 타임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펑션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고 그리고 기존의 RxJS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타임 비동기식 어싱크로너스한 타임 제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러한지 어떤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제도 좀 나와있어요. 그래서 예제도 이것들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요걸 한번 쭉 살펴보고 그러니까 요 예제들을 보고 그런 다음에 지금 봤더니 소스코드 그죠? 요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금 에피소드는 여기 중급이 밑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 거고 실제 요 내용에 대한 설명들은 나중에 요 예제들 있잖아요. 요 타임 드라이브의 이그잼플들 요걸 한번 더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외에도 이 타임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좀 나와 있어요. NPM에서 사이클 타임, 그죠? NPM, 노드 NPM.js입니다. 그래서 사이클 타임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것도 묶어서 이어지는 에피소드, 타임 관련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OP 코딩할 때 많이 쓰일 거예요.